속보. 추석 연휴 급진살. 빠르게 감량하는 골든타임은 2주. 2주 안에 빼야 한다. 안녕하세요. 2023년 10월 3일 화요일 아시안게임으로 자리를 비운 배성재 DJ를 대신해서 정예인의 텐을 진행하고 있는 옹디 정예인입니다. 첫 곡은 다비치의 파리파리였는데요. 10시를 알리는 헤드라인. 추석 연휴 급진살 빠르게 감량하는 골든타임은 2주, 2주 안에 빼야 한다 였습니다. 추석과 대체휴일 개천절까지 겹친 긴 연휴가 오늘로써 이제 끝이 나는데요. 다들 내일의 일상을 돌아갈 준비는 잘하고 계신가요? 이 쉬다가 다시 일하려고 그러면 더, 아 정말 원래도 싫은 일이 막 더 하기가 싫고 그런데 다들 어서 그 여독을 좀 덜어내시고 다시 파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연휴 동안 쉬면서 맛있는 거 많이 먹느라 살이 급하게 찌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이렇게 급진살에도 골든타임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2주라고 하는데 2주 안에 체중을 감량을 해야 원래대로 돌아갈 수가 있대요. 안 그러면 체내에 쌓인 글리코겐이 체지방으로 쌓인다고 하니까요. 2주 안에 우리 급하게 운동해서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갑시다. 급진살은 역시 급하게 빼시길 바라겠고요. 아시안게임 중계하느라 끼니 있는 챙겨 먹고 있는지 궁금한 우리 배디. 먹고 앉아서 중계만 해서 살이 더 쪘을지 밥 먹을 시간도 없어서 살이 더 빠졌을지 문득 궁금하면서도 전혀 걱정은 안 됩니다. 잘 먹고 계실 것 같아요. 오늘은요. 남이춘 윤태진 씨와 대충 결정해드립니다 하는 날인데요. 배텐 여신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같이 방송을 해본 적은 없었는데 드디어 오늘 호흡을 맞춰보게 됐네요. 과연 우리 두 사람은 잘 맞을지 안 맞을지 대충 결정하면서 맞춰보고요. 결정이 필요한 사연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또는 화요일 대충 결정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생방송은 직접 보면서 들을 수 있습니다. 배텐 여신 1호, 3호의 이 용안을 보고 싶으신 분들 카카오TV나 유튜브 에라우 채널로 시간 맞춰 들어오시면 됩니다. 본 코너 전에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선언이 있으니까요. 저 옹디에게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 그럼 선물 소개 나갑니다. 방송을 한 번도 같이 한 적은 없지만 저에겐 배텐 여신이라는 공통점으로 내적 친밀감이 가득 쌓인 분입니다. 남이춘 윤태진 씨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윤태진입니다. 와. 지난주에 스페셜 네. DJ 루다 씨와 호흡이 그렇게 잘 맞았다고. 이게 약간 공통점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뭐 약간 뭐 생각나는 건 뭐 청소를 잘 안 한다는 거, 뭐 설거지 좀 모아둔다는 거, 약간 이런 점에서 짝짝꿍이 맞아가지고 맨날 뭐 설거지 안 한다. 그러면은 이제 배디 같은 경우에는 더러워. 막 이렇게 나갔었는데 네. 안 할 수 있죠. 이러면서 공감을 조금 많이 서로 해줘가지고 네 취향이 좀 네 맞았습니다. 아니 그 패션 취향도 비슷하셨다고 하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블라우스와 똑같은 옷을 입고 오셨었어요. 그날? 네, 그날. 그래서 제가 보자마자 저도 이 블라우스 있어요. 그래도 루다 씨가 5만 원 이렇게 얘기하시고 맞다. 오늘 왜 안 입고 오셨어요? 제가 원래 입고 오려고 했었는데 몸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따뜻하게 좀 입고 왔습니다. 감기가 그래요? 좀 걸렸어요. 감기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요.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랑은 어떤가요? 잘 맞을 것 같나요? 저는 잘 맞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그 예인 씨 방송을 쭉 봤었거든요. 아이고 부끄러워라. 근데 요즘 폼이 좀 많이 올라오고 요즘 폼 미쳤어요? 네, 폼 미쳤더라고요. 제가 막 종종 그 메인 작가 언니한테도 따로 톡을 하고 막 그랬었는데 안 그래도 딱 제보가 왔어요. 네. 아예 그 이제 태진님이랑 같이 카톡한 그 채팅창을 캡처를 하셔가지고 예인이 뮤지컬 구경 가자. 나 안 친한데 뮤지컬은 보러 가고 싶다. 키키키키키 이렇게 이제 보내주신 그러니까. 제보가 왔는데 솔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친하진 않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요. 사실 어떻게 보면 모르죠 잘.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뭐 오가다가 이렇게 인사는 하고 또 약간 내적 친밀감이 있다 보니까 그쵸. 뮤지컬은 또 보러 가서 응원해주고 싶더라고요. 아우 그 한번 다 같이 그러니까. 같은 식구들이랑 네, 다 같이 가서 한번 창피하게 만들어. 그 응원이 뭔지 한번 그러니까요. 보여주시면 네. 응원으로 혼쭐 좀 내주자 예인 네. 씨를. 왜냐면 네. 저희 뮤지컬이 정말 관객이랑 소통이 많아요. 너무 좋아요. 그 관객의 소통이 좋을수록 호응이 좋을수록 더 극이 이렇게 완성되는 극이어가지고 신기하다. 뮤지컬이 소통을 해요? 정말 많아요. 무대에도 올라가나요 관객이? 무대까지는 라디브는 안 되지만 무대 라디브는 안 되지만 그건 안 되는구나. 아 네네. 아 그렇습니다. 꼭
꼭꼭 보러 오세요. 꼭 구경 가겠습니다. 네. 아, 윤태진 씨 앞으로 문자가 왔는데요. 성재형 오지마님. 윤태진님은 배텐의 원조 게스트인데요. 원조로서 배텐 고정 1년도 안 된 신입 정예인에게 해주고 싶은 배텐 관련 조언이 있나요? 없어요, 없어요. 너무 잘하고 있어요. 네. 어머.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있죠, 지금. 완전요. 그니까요. 좋아 보여요. 제가 봤어요. 그, 태진님께서 제 거 봤다고 네. 하면서 그 막 벗은 할아버지 막 이런 거 너무 막 보셨다고. 신박해. 너무 신박해 진짜. 막 그 폭주하는 그 모습이 네. 너무 박수를 치면서 좋아하고 있다. 네. 이대로 쭉 계속 폭주하셔도 된다. 아, 감사합니다. 아, 뭔가 좀 든든하네요. 아, 그래요? 네. 뭔가 내가 책임은 안 져주는데. 네. 기한 죽고 한번 잘. 네, 전 그걸 봤어요. 뭐? 그 성재 DJ님 네. 그 떨리는 걸 이거 그 몸 그 댄스 하시는 이렇게 그 지지지지 하는 거 너무 잘 따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저희 엄마도 그 링크를 해가지고 저한테 보내주시더라고요. 아, 정말요? 너네 디자이 춤 잘 추더라. 되게 유연하지 않아요? 그니까요. 그러니까 약간 뼈가 없는 것처럼. 뼈가 없는 것처럼. 네, 근육과 네. 뼈가 없는 것처럼. 네. 그래서 얘기 나온 김에 5312님이 예인과 남이춘 두 사람이 호흡이 잘 맞는지 맛보기로 결정해주세요. 배텐에서 꼭 보고 싶은 명장면은? 배성재 노래방 vs 배성재 댄스 타임. 자, 그럼 배성재 노래 댄스 하나 둘 셋 한번 해볼게요. 네. 하나 둘 셋 댄스. 댄스. 잘 무조건이죠, 맞는다. 무조건. 그러면 노래는 별로 듣고 싶지 않아요. 안 듣고 싶어요. 사실 춤추는 것도 그렇게 보고 싶은 건 아닌데. 그러니까 그쵸 그쵸 그쵸. 기왕 본다면 좀 재미난 거 보면 좋으니까. 맞아. 왜냐면 다시 길이길이 남길 수 있잖아요. 그쵸. 네. 노래는 아, 레전드 네. 영상을 네. 또. 너무 좋습니다. 네. 네, 오늘의 코너 대충 결정해드립니다. 어떻게 진행되는지 소개해주세요. 네, 아주 사소한데 은근 단번에 결정하기 힘든 고민들 저희가 합을 맞춰서 대신 대충 결정해드리는 코너입니다. 사연을 읽고 저랑 옹디가 하나 둘 셋 해서 둘 중 하나를 픽할 건데요. 저희들 의견이 다섯 번 이상 맞으면 문자 보내주신 분들 중 랜덤으로 뽑아서 맞은 숫자만큼 선물을 드립니다. 랜덤 선물을 쏘는 날이 3주 연속 계속되면 저 윤태진의 춘 코너가 마련됩니다. 지난주 선물데이 3주차 성공으로 춘코노 노래방이 성사가 됐고요. 오늘은 다시 선물데이 1주차에 도전을 하는데요. 베디를 대신해서 열심히 둘 중 하나를 선택해서 윤태진 씨와 합을 잘 맞추고 선물도 선사해드리겠습니다. 사소하지만 결정하기 어려운 고민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또는 화요일 대충 결정 게시판에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사연 소개해주세요. 네, 자 최진현님. 두 딸을 키우고 있는 베텐너입니다. 놀이공원에 가려고 하는데 잠실과 용인 중 어디를 데려가는 게 나을까요? 베텐의 딸 두 분은 어디를 더 좋아하세요? 거리 무시하고 골라주세요. 잠실 vs 용인. 잠실이면은 이제 롯땡이고, 그쵸. 용인이면은 애땡이고. 네. 어렵다. 전 있어요. 놀이동산 좋아해요? 저는 놀이동산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래요? 막 뭐 즐겨서 1년에 무조건 한 번에 간다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떨궈두면 잘 노는 그런 네네네. 스타일이구나. 네네네. 막상 가면 제일 신나게 노는. 네. 저 골랐어요. 그럼 한번 가볼까요? 네. 잠실, 용인. 하나, 둘, 셋. 잠실! 좋다. 제발 좀.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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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딩동댕동동 이야 좋네요. 왜 잠실이 좋아요? 앵디는? 왜냐면 용인은 다 야외잖아요. 맞아. 난 실내가 좋아. 저도 가끔 실내에서 좀 해 없이 있어야 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약간 좀 쿨타임이라고 하죠. 에. 계속 야외에 있으면 맞아. 그냥 있는 지쳐. 것만으로 지쳐요. 맞아요. 그 이유 그럼 뭐 놀이기구 중에 어떤 걸 제일 좋아하나요? 저는 바이킹 빼고 다 잘 탑니다. 바이킹 못타요? 못하는 건 아닌데 안 좋아해요. 약간 그 장기 들어올려준 느낌이 네. 싫구나. 왜 배멀미를 돈 주고 하지? 약간 이런 느낌? 네. 공포 같은 건 좋아요? 그 귀신의 집 같은 거? 저 진짜 싫어해요. 진짜 저도 너무 봤어요. 싫어. 진짜 싫죠. 그 진짜 거의 경기를 일으키시던데. 그러니까 네. 겁 많아요? 저는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저도 그런 거 진짜 싫어하거든요. 다음 공포 특집은 예인 씨를 하면 되겠네요. 아
아니 너무 그 사시나무떨도 떠시니까 너무 싫어요. 너무 싫어요. 저는 보면서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픈데 한편으로는 약간 남심, 내가 남자였다면 남심 흔들이었을 것 같아요. 아, 너무 지켜주고 싶더라고요. 남심 흔들이라기보다는 저를 자지러지는 모습에 다 깔깔거리고 웃는데 이건 베텐이라 그렇고 그러니까. 아마 몇 남성분들은 아 내가 저거 지켜주고 싶다 이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일단 중요한 건 우리 예인 씨가 귀신의 집 같은 거 너무 싫어. 공포 극혐. 아 완전 아예 당첨. 다음 공포 특집. 네. 아 큰일 났네요. 네. 그날 저는 아픈 걸로. 네. 일단 맞았네요. 네. 네. 하나 지금 맞음 하나 정립됐습니다. 네. 다음 사연 한번 읽어볼까요? 네. 9071님 자취생인데요. 옆집 할머니가 가끔 김치나 밑반찬을 주세요. 그런데 옆집 할머니 댁에 놀러온 초등학생이 있길래 용돈을 줬는데요. 5천원권 2장 준다는 게 5만원권 2장 줬습니다. 내일 가서 돌려받을까요 말까요? 참고로 저는 2주치 용돈입니다. 어머. 와. 와 이거 너무 많이 줬는데? 그 만원 주려다가 지금 10배인 10만원 준 거죠 지금. 이래서 그 한 번 순간의 선택을 잘해야 합니다. 저는 결정했습니다. 결정이 빠르네요. 좋아요. 한번 가볼까요? 네, 가보겠습니다. 돌려받는다, 안 돌려받는다. 하나, 둘, 셋. 돌려받는다. 왜? 아니, 이거 돌려받는다고? 초등학생한테? 10만 원인데. 10만 원.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이 초등학생이 모를 것 같아요? 알아요. 5천 원이랑 5만 원이랑. 큰 돈이라는 걸. 그럼요. 네, 일단 가서. 다시 돌려달라고 해야죠. 다시 옆집에 찾아가서. 네, 그래도 못 돌려받을 겁니다. 초등학생이. 아마 안 줄 거예요. 이미 엄마 좋거나. 그럼요. 에, 이미 에, 썼거나. 그럼요, 그럼요. 에. 아, 왜냐면 애기고. 애기다. 그 어떤 그 순간의 선택을 잘못하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는 10만 원의 경험을 샀다고 생각해요, 저는. 아. 이러면은 다시는 누구한테 용돈 줄 때 그 손가락이 그렇게 나불대지 않을 거예요. 손가락이 나불대. 네. 햇볕에 비쳐서 이게 네. 5만 원인지 5천 원인지 확인하고. 정확하게 확인하고 줘야죠. 네. 아, 근데 저는 요즘 초등학생들이 애기가 아니라서 네 가서 이약 물고 전 돌려받을 거. 아니면 이거 만 원 거슬러서 네, 9만 원만 거슬러 받는다고. 네. 아, 거스름돈 받으러 왔다고. 네네네. 그 만 원 잘 썼지 하고 9만 원 이제 받는 거죠. 어쨌든 틀렸습니다. 네, 치졸합니다. 네. 저 치졸하다는 거예요? 돌려받는 거? 아니 아니 언니는 예뻐서 괜찮아요. 아, 네. 치졸하긴 한 거군요. 예뻐서 괜찮은 거지? 치졸하긴 하다. 아, 9만 네. 원 돌려받는 거는 네네 오케이. 네. 거기까지 오케이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2928님 한번 읽어주세요. 네, 두 번 정도 만난 썸 상대가 있는데요. 곧 그분 생일입니다. 세 번째 만남에서 생일 선물을 사주는 건 오바일까요? 부담스러울까요? 생일 선물 살까요 말까요? 아, 두 번 정도 만났다. 아, 세 번째. 전 결정했어요. 엄청 빨라.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죠? 당연하죠, 당연하죠. 그쵸, 그쵸? 네, 네. 언니 그 태진님, 천천히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저는 세 번째 만남에서. 근데 아니요, 뭐. 애매하다라는 그 채팅창이 많아요 지금. 아, 그분들은 뭐 뭘 아나요? 아, 요런 무시발언. 뭘 네. 알고 쓰냐. 썸 타봤나요? 아, 안 해봤으면 말을 하지 말아라. 말도 하지 마라. 썸이 뭔지 아는 분들인 거죠? 어떻게 쓰시는지는 알 거예요. 네. 그렇죠. 네. 자, 그러면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산다, 안 산다. 하나, 둘, 셋. 산다! 네. 사야죠. 이거 선물은 뭐 받으면 기분이 좋은 거기 때문에 네. 저는 주는 거 나쁘지 않다 생각합니다. 저는 이거 약간 센스의 문제인 것 같아요. 아, 네. 줘야 된다. 네, 그렇죠. 근데 부담스럽지 않은 선물 주면 되니까. 뭐가 좋을까요? 뭐 이틀을 만나면서 좀 느꼈던 어떤 그 사람의 취향이라던가 막 갑자기 편지를 써주고 막 케이크에 초를 붙여주고 이러면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막 너무 비싼 선물을 하면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뭐 약간 뭐 티셔츠 한 장이라던가 안에 모자라던가 뭐 이런 그 사람이 좋아할 법한 어떤 거를 좀 고민해서 사다 주면 지금 분명 채팅창에 계신 분들은 촛불 켰다가 껐을 거예요. 아 정말 안 돼 안 돼 지금 종이학 나왔어요. 종이학 무슨 일입니까? 아, 종이학 케이크 안 돼? 하면서 뒷걸음 네. 쳤을 것 같은데 아, 곶감 세트 곶감 세트 쉽지 않다. 추석 선물도 네, 아니고 그러니까요. 친인척인가요? 네.
괜찮네요. 네, 가벼운 선물 주는 거 추천드립니다. 네. 저희 그래도 나름 지금 선방하고 있어요. 네, 두 개 맞았죠? 네. 일단 노래 한번 듣고 올게요. 김아중님의 뷰티풀 걸. 정예인의 텐 2부가 시작됐고요. 남이춘, 윤태진 씨와 대충 결정해드립니다. 코너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저희 호흡 어떤가요? 호흡은 모르겠지만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아 저도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 옌디가 낯을 안 가리니까 네. 엄청 밝게 잘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좀 낯을 가리거든요. 아 정말요? 많이 나아졌는데 훨씬 되게 잘 리드를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MBTI 물어봐도 돼요? 물어봐도 되죠? 왜 안 돼요? 혹시 싫어하실 수 있으니까. 왜 왜? 저는 INTP예요. INTP? T예요? T예요. 근데 F가 조금 반반이어가지고 최근에 했을 땐 또 F가 나왔는데 T가 좀 나올 때도 있고. 저희 라디오 이제 대장이 F 호소인이잖아요. 그분은 F가 아니죠. 자꾸 F라고 자기. F가 절대 아니죠. 네. F가 마음에 드나 봐요. 그러니까 F가 되고 왜? 싶나 봐요. 왜지? T 괜찮은데. 그러니까 저는 T가 좀 되고 싶거든요. 아 F예요? 전 F예요. 그렇구나. 네. 그럼 T한테 좀 상처받고 그렇겠네요. 근데 저 상처도 잘 안 받아요. 그러니까 전혀 본인이 F가 아닐 수도 있어요. 알고 보니 네, 저는 저도 F 호소인. F 호소인일 수도 있어. 추구인일 수도 있고 F 추구인. 그럴 수도 있겠네요. 아니 저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왜 옌디예요? 네. 꽐디가 아니고? 아 그 나는 꽐디가 더 많이 들었는데. 저도 사실 꽐디 좀 좋았는데. 네. 그 이 좀 어린 친구들도 보는데 꽐디가 뭘까 하고 찾아봤는데 이런 뜻이네. 예인 언니 실망 이럴까 봐 이제 옌디로 해주신 것 같아요. 그렇구나.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결정이 필요한 사연 이어가 볼까요? 네. 4091님 친구가 여자친구랑 데이트하게 차를 빌려달라고 합니다. 솔직히 빌려주기 싫은데 그 친구랑 친구 여자친구가 주말에 소개팅을 잡아줬거든요. 차 빌려줘야 돼요? 안 빌려줘야 돼요? 어렵다. 차 빌려주기 싫구나. 근데 저는 면허가 없어서. 면허 없어요? 네. 이 차를 빌려주는 게 되게 큰 일인 건가요? 제가 잘 몰라서. 저는 빌려달라면 빌려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뭐 깨끗하게 안 쓸 것 같기도 하고 사고가 나면 좀 곤란해지기도 하고 이러니까 그런 것들 신경 쓰기 싫어서 빌려주기 싫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빌려주기 싫으면 일단 한번 결정해볼까요? 약간 그러면? 그런 느낌일 것 같아요. 차가 없다고 하니까 네. 집을 빌려주는 거랑 비슷한. 그렇게 생각하면 그런 되지 않을까? 개념? 네, 네. 저에게? 네. 뭔가 친구랑 친구 여자친구한테 집을 내어주는 거예요? 집을 내어주는 너무 불순한데요? 왜냐면 남자들 왜 불순하죠? 왜 불순해요? 그냥 싫어요. 왜 무슨 생각했길래 불순하죠? 아니 왜냐면 너무 속상하잖아요. 뭐가 속상하죠? 집에 내 집인데. 그러니까 그렇게 커플이 이렇게요. 이런 집으로 저는 그럼 한번 이게 생각해볼게요. 왜냐면 남자분들은 차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네네. 네. 아 그쵸 그쵸. 네. 불순네. 가볼까요? 네. 빌려준다 vs 안 빌려준다. 하나, 둘, 셋. 안 빌려준다. 아유, 집을 왜 빌려줍니까? 너무 불순해요. 의도가 불순해요. 차라고 했는데 집이라고 하니까 불순하다. 차도 좀 불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냥 뭔가 거기서 막 먹고 이러면은 먹고 진짜 흘려봐요. 그치 그치. 그 시트 다 어떡할 거예요. 불순하죠. 불순하죠. 불경해요. 안 돼요. 불경해요. 네. 안 돼요. 안 돼요. 안 될 것 같아요. 역시 꽐디. 꽐디가 어울려요. 네. 아니 저는 이게 뭐 주말에 소개팅을 잡아줬다? 여기서 뭐 마음에 드는 여자가 나왔다. 이 정도면 빌려줘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이 시도만으로는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 차를 빌려주기에는 조금 아쉽지 않나. 그쵸. 빌려주지 마세요. 그냥 차 펑크 났다고 하거나 고장 났다고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네요. 네, 충분하게 변명을 할 수 있습니다. 해결 방안까지. 네. 네. 권재영님, 10월 4일에 휴무가 생겼는데요. 예인 씨 나오는 뮤지컬 We Will Rock You를 볼까요? 언니. We Will Rock You. 누나. 편집. 생방송. We will rock you를 볼까요? AFC. 과거형이 아니에요. 아, 그렇군요. 그 미래형이에요. We were이 아니고 we will. 네. 네, 미안합니다. 네. AFC 챔피언스 리그 포항 홈 경기를 볼까요? 참고로 저는 부산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 이거는 뭐 네. 바로 골라볼까요? 한번 골라볼까요? 네네네. 하나 둘 셋 뮤지컬. 땅땅땅땅. 그 We Will Rock You. 아, We Will Rock You. 네. 네. We Were Rock You 아니고요. 난 널 흔들었었다. 아, 네. 그랬었다. 어, 그랬었더랬다. 네네. 아 근데 사실 그 부산에서 올라와서 보기 좀 힘드실 수 있는데 뮤지컬을 위해서 온다라기보단 온 김에. 아 서울 구경도 하시고 네. 하면서 뮤지컬도 잠깐 보시고 하면 재밌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 보러 오실 거죠? 그럼요 네. 아, 네. 보러 갔었다 네. 어, 보러 갔었을 것이다 She was 네. She went 네. 갔었기로 하겠습니다 네. 네. 정현정님 제 절친과 제가 같은 남자를 좋아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어머 그 친구보다 제가 먼저 고백해서 사랑을 쟁취할까요? 사랑도 우정도 잃지 말고 가만히 있을까요? 근데 이거 너무 곤란해. 이게 일단 그걸 알아야 돼요. 고백한다고 그 남자가 받아줄 것인가? 일단 미래를 생각하지 말고 시도를 생각하고 한번 해보자. 친구도 좋아하는데? 그쵸. 지혜를 기준으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유지혜가 좋아하는 남자를 좋아할 일이 없겠지만 그치만 너무 둘 다 좋아해 아, 서로 나, 너무 원해 어 근데 네. 이 언니도 알고 있어? 그건 모르겠고 내가 뺏길 것 같으니까 고백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고민 중인 거죠 아 저는 결정했습니다 결정이 엄청 빨라 되게 얕구나 지혜랑의 우정이 아, 깊게 고민했어요 깊게 고민했어요? 순간 저기 결혼까지 생각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요? 아 결혼까지? 네 아 이거 너무 가시죠 결정하셨어요? 했어요 깊게 고민하셨나요? 깊게 고민했어요 오케이 그럼 고백한다 안 한다 하나 둘 셋 안 한다 아 한다 유지혜가 좋아해도 그냥 한다 아 저는 일단 지혜라고 생각을 아예 안 했고 그냥 정말 절친이라면 일단 고백을 내가 먼저 해보겠다 어 그만큼 또 자신이 있다라는 거죠 자신이 있다기보다는 뭐 만약에 거기서 거절을 당한다. 오케이. 내가 도와줄게. 그럼. 아, 내가 한번 1차임 당하고 나서. 1차임 당하고? 오케이. 너의 마음 그렇다면? 그러면 이 친구는 어떠냐? 이 친구는 사실 너에게 관심이 많은 것 같았다. 어, 너무 쓰레기 같다. 그쵸? 조금. 그러니까. 조금 정도가 아닌 것 같아. 너무 쓰레기 같네요. 아, 저는. 왜 안 해요? 너무 사랑하는데. 저는, 마지막 남잔데. 저는 확실하지 않으면 고백하지 않아요. 확실하다는 건 어떤 거예요? 이 남자가 고백하면 받아줄 거라는 게 정확하지 않으면 아. 굳이 왜 상처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 얘가 나 안 좋아하는 사람한테 저는 막 큰 마음이 저도 생기지 않아요 일단 그 남자가 나한테 확실한 호감을 표현하지 않는다면 네, 내가 먼저 네. 나서진 않는다 그럼 저는 오히려 차라리 도와주죠 아. 언니 가져가라 그럼 만약에 좀 관심이 있어 그 남자도 나한테 네. 근데 그 옌디는 알아 지혜가 네. 저 남자를 사랑하고 있다는 걸 네. 그럼 나도 사랑해 네. 그럼 어떡할 거예요? 그럼 이거는 그 저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뭐 저의 선택하고 말고의 문제라기보다는 네. 어쩔 수 없이 그 남자와 제가 이어질 거예요 왜? 왜냐면 어떻게 좋아하지 않는데 우리 지연이를 빨리 다른 남자한테 지연이 가야 되고 그 나를 좋아하지 않는 남자를 계속 이렇게 목 빠지게 이렇게 좋아하는 건 조금 어리석습니다 동생한테 양보하고 그럼 말을 하진 않을 거예요 지연한테? 전 모르는 척 할 것 같아요 가만히 기다리고 있을 거구나 네, 네. 근데 저도 굳이 지연이가 좋아하는 남자를 사랑하지 않을 것 같아요 스타일 다르군요 둘이 아, 너무 좀 그렇잖아요 그치 관계가 불순해지잖아요 약간 제 선택이 부끄러워지네요 네. 부연 설명을 들으면 들을수록 네. 아 뚠뚠 나미춘님께서 둘 다 사패다 네. 둘 다 사패지 네. 네. 여기서 이 사연에서 지금 가장 슬픈 건 지혜 언니고요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로꼬 화사의 주지마 네 나미춘 씨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네. 계속 사연을 가나요? 아니면 지금 벌써 끝났나요? 아니요 계속 가 계속 가도 되는 거죠? 네네 계속 네. 가면 됩니다 사연이 재밌는 게 너무 많아서 네. 정현정님 제
아 이거 했군요. 최상구님 취미를 찾는 중인데요. 배드민턴과 탁구 둘 다 좋아하는데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두 종목 모두 엄청난 성과를 거뒀더라고요. 그래서 둘 중에 뭘 해야 할지 못 고르겠는데 두 분이 골라주세요. 결정했어요. 제 생각에는 지금 앵디는 사연을 별로 신경 안 쓰고 지금 이 VS 라인만 계속 보고 있어요. 그냥 사연 모르겠고 그냥 둘 중에 뭐 고르지? 하다가 그냥 그러고 일단 고르고 얘기를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맞죠? 아니 지금 되게 이거 저 나의 가족의 일이다. 아 가족의 일이다. 왜냐면 베텐러들 우리 가족이잖아요. 가족이에요. 적어도 친척이잖아요. 친척이에요. 네. 저는 그런 마음으로 베텐에 임하고 있거든요. 다 가족이다. 그럼에도 딱 저는 결정했습니다. 좋습니다. 언니 결정하셨나요? 결정했어요. 그럼 배드민턴 vs 탁구. 하나 둘 셋. 탁구! 배드민턴. 왜 배드민턴을 골랐어요? 저는 배드민턴을 제가 조금 더 좋아하기도 하고 저는 탁구가 좀 어렵더라고요. 아 어떤 게 어려워요? 공이 너무 작아요. 아 해봤어요 근데 탁구? 그냥 아빠가 어릴 때 탁구채랑 탁구공을 집에 사오셔서 혼자 벽에다 계속 쳐서 엄마한테 혼나던 모습이 아직도 그 제 눈에 선한데요. 벽에다가 어떻게 탁구를 치지? 원래 땅에서 이렇게 땅? 그냥 계속 그냥 장난치시는 거죠 이제. 이렇게 사가지고 이제 탁구장을 못 가니까. 그렇구나. 근데 저는 탁구는 좀 어려웠고 배드민턴은 실내에서도 가능하고 야외에서도 가능한 종목이다 보니까 좀 이렇게 분위기에 맞춰서 좀 하기도 좋고 전 좀 더 잘 쳐지더라고요 배드민턴이. 탁구도 야외에서 탁구 대만 있으면 할 수 있는데. 아 그런 거예요? 네, 그렇죠. 그렇네요. 또 야외 탁구장 이런 게 있나요? 야외 탁구장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탁구는 이제 뭐 탁구대만 있으면 채랑 공만 있으면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긴 없긴 하죠. 야외 탁구장이 없긴 한데 본 적은 없는 것 같기는 해요. 네. 저는 이번에 그 아시안 게임을 보고 탁구를 한번 배워보고 싶더라고요. 그 뭐라 그럴까? 랠리가 이어질 때 네. 엄청 빠르게 랠리가 이어지잖아요. 그니까요. 그게 너무 물론 배드민턴도 그렇지만 탁구를 한번 새로 배워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네 탁구. 맞아 탁구 매력이 있더라고요. 네. 약간 그게 매력 있어요. 서브 넣을 때 약간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불고 약간 그쵸 이렇게. 이 탁구 약간 이런 느낌. 그 선수님들마다 약간 서브 자세가 다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네, 약간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맞아요, 계시고 맞아요. 막 몇 번 좀 튕겼다 하시는 분들 계시고. 그리고 이렇게 따라락 약간 그거 너무 신기하죠.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런 거. 한번 흉내 내보고 싶어요. 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네. 틀렸네요 저희 의견이. 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익명 김님. 도배를 하려는데 제가 공룡을 너무 좋아해서 방 하나는 공룡 무늬 벽지로 전체 도배를 하고 싶어요. 제 방 정도는 해도 되겠죠? 참고로 신혼부부입니다. 만약 두 분이 아내 입장이라면 어떨 것 같아요? 공룡 벽지 해도 된다 대 안 된다. 저 골랐어요. 저도 결정했어요. 골라볼까요? 네 하나 둘 셋. 안 된다. 안 되지. 공룡은 무슨 어디 공룡 타령이요. 네. 와 다섯 개 했군요. 대박. 그럼 저희 선물 나가는 네. 거죠? 네네. 선물 이제부터 드릴 수 있습니다. 아, 너무 좋네요. 네. 아 근데 공룡도배는 좀 너무 선 넘었다, 그렇죠?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냥 이 신혼부부시니까 아내가 시키는 대로, 아내의 취향대로 그대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아, 좋네요. 정답입니다. 아니면 나중에 아이가 태어나면 근데 아이방을 이제 공룡방으로 하는 건 그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공룡 무늬 벽지면은 근데 제 생각에는 공룡 뭐 얼굴이 있는 게 아니라 공룡의 피부 벽지일까요? 아, 약간 재질을 그쵸? 그런 악어 가죽 재질의 그 공룡인 것 같은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런 거일 수 있겠네요. 그러면 아이도 안 되지 않을까. 너무 무서운데? 그러면 오히려 좀 공룡 무늬 벽지는 전 괜찮은 것 같아요. 약간 저는 공룡이 이렇게 막 공룡 티라노사우루스 밖에 몰라서 이렇게 걔네들이 박혀있는 이렇게 막 더덕더덕 붙어있는 그런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면 전 둘 다 안 됩니다. 둘 다 안 돼. 둘 다 안 되는 걸로. 안 돼요. 네. 네. 화이트로 가주세요. 네. 네. 다음
5384님, 소개팅할 때 조신한 척 했는데 가짜로 조신한 척 하기가 점점 힘들어지네요. 지금 일주일째 연락하고 있는데 슬슬 저의 본 모습을 보여줘도 될까요? 조금만 더 봉인해둘까요? 아, 이럴 수 있죠. 뭔가 잘 보이고 싶어서. 저는 근데 한 번도 누군가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조신한 척을 해본 적이 없어서. 그렇죠. 이제 앵디 같은 경우에는 그럴 수 있죠. 저는 노력을 안 해도 다 좋아해주죠? 아유, 그런 건 아닌데. 그런 건 아닌데. 노력을 해본 적이 없다. 아유, 그런 건 아닌데. 그 저 안에 조신 DNA가 없어요. 조신 DNA는 한 17살에 끝났던 것 같아요. 아, 그래도 있었네요. 그냥 어색해서. 데뷔했을 때. 아, 데뷔했을 때.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데뷔했을 때. 그때는 좀 이렇게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저는. 그 미춘 씨는 네. 어떻게 하시는 편이세요? 소개팅 할 때 뭐 조신한 척 하는지 아니면 솔직하게 하는지? 네. 저는 그냥 솔직하게 합니다. 아. 왜냐면 얼마 못 가요. 아, 어차피 조신함이 이 조신함을 해도 나중에 이게 얼마 못 간다는 걸 제 자신이 알기 때문에 그냥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서 일단 골라볼까요? 그러게요. 아, 잠시만요. 이거 좀 어렵네요. 이제 한 일주일 지났고 이제는 보여줄까 돼 기다린다. 근데 사실 뭐 조금 더 참아보는 것도 상관이 없긴 한데 일주일이나 참았으니까 결정했어요. 가시죠. 네, 보여준다 vs 기다린다. 하나, 둘, 셋. 기다린다. 보여준다. 왜? 기다려요? 좀 더 기다릴까요? 약간 일주일은 아직 짧은 것 같아요. 진짜요? 네. 그럼 얼마나 더 기다려야 돼요? 한 2, 3주? 2, 3주? 네. 그러니까 너무 한 번에 보여주면 남자분이 좀 놀라실 것 같아요. 아. 네. 상대방이. 그래서 좀 천천히 봉인을 해제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아. 막 한 번에 갑자기 으악! 이렇게 해버리면은 내가 좀 이게 무슨 일이지? 할 수 있으니까. 상대방이. 아, 근데 지금 앵디 얘기 들으니까 지금 소개팅을 했네요. 막 사귀기 시작한 게 아니라. 네네네. 아, 그러면 일단 사귀고 나서부터는 바로 봉인해제 해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네. 근데 뭐 저는 지금 보여줄 거면 빨리 보여주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고. 나중에 막 2, 3주 지나가지고 갑자기 한다? 그럼 배신감이 더 클 것 같아요. 아, 근데 뭐 본 모습이 얼마나 뭐 다르길래. 모르겠어요. 그러실까요? 그렇지만 뭔가 완전 180도 다르신가 봐요. 근데 저는 결국에 어떤 본연의 모습을 사랑해주는 사람을 그쵸? 만나야 되기 때문에 보여주시는 게 사실 좋긴 한데 천천히.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있게 맥시멈 3주 약간 스며들 수 있게 네, 그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네, 저희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남이춘 윤태진 씨와 호흡 맞춰서 대충 결정해드립니다 코너를 해봤는데요. 네. 결혼한 두더지님께서 태진 씨는 나이 불문, 남녀 불문, 베텐에 오는 사람들하고 다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오늘도 즐거워 보여서 좋아요라고 하시네요. 저는 오히려 좋다. 오히려 좋다. 오히려 좋아. 너무 즐거웠습니다. 오늘 네. 그리고 저희가 호흡이 굉장히 좋아서. 근데 좋은 거 맞아요? 아, 그럼요. 맞은 거 다섯 개, 안 맞은 거 네 개인데? 아, 원래 이 정도면 적은 건가요? 왜냐면 저희는 오늘 처음 본 사이인데 아홉 문항 중에 다섯 문제가 똑같은 결정을 했다라는 건 거의 결혼해야죠. 네. 저와 윤태진 씨의 의견이 다섯 번 맞고 네 번 안 맞았거든요. 네, 아슬아슬했지만 그래도 선물을 드렸습니다. 맞아요. 오늘 다섯 개 맞아서 다섯 분께 선물 나가는데요. 3011님, 0016님, 9032님, 5423님, 2619님, 원사이즈 양말 세트 보내드릴게요. 네. 수신료의 여신님께서 내일부터 인터넷 끊는다고. 왜요? 엔텐이 끝나서. 아. 그런데 저는 아직 이제 금요일 녹음해놓은 거가 이제 곧 나가니까. 일요일도. 네. 방송 듣고, 베텐도 사랑해주세요. 네. 네. 오늘 사연 소개된 분들께 당근 케이크 모두 보내드리고요. 오늘 어떠셨나요? 저는 너무 즐거웠습니다. 근데 DJ가 너무 잘 어울리네요. 약간 발랄하게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눈치 안 보고, 당차게 잘하는 것 같아가지고.
네, 남은 방송도 잘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나중에 MT나 회식에서 만나도 너무 즐거울 것 같고요. 좋아요, 좋아요. 네. 네, 그럼 2023년 10월 3일 화요일 정예인의 텐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곡은 없고요. 소등합니다. 예인이 꿈꾸세요.